사람들은 그래요. 아마 저기 같이 오신 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건데, 참 걱정 없을 것이다. 참 아픔 없을 것이다. 저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준님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오, 그래요. 성격도 부러워하고, 삶 것도 부러워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기준님이 잘 웃고 계시지만 제일 눈물 많이 흘리고 사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들도 있겠지만 또 아저씨도 계시겠지만 정말 외로운 거죠. 있으면서 외로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갑이어야 되는데 내가 축쟁이가 돼 있는 게 있죠. 일단 남편분이 뭐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은근히 독재라는 거. 김일성 같은 근력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 또 아이들도 언제부턴가 엄마에서 이제 지네들이 성인이 되고 머리가 크다 보니까 엄마 딸이 서열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한 집안에 귀한 딸로 크고 그래도 배움이고 뭐고 다 하셨는데 이제 그 집안 한 집안에서 물론 대부분 엄마들이 그러시겠지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0대 초중반부터 키는 크시고 늘씬하시지만 몸뚱아리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병이라는 것도 또 찾아오고 이름 있는 병을 얻으셨어야 돼요. 예. 한 글자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한 글자 끝나는 그 병이라는 것도 치료하고 이러면 낫긴 하는데요.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정말 잘 웃잖아요. 이분이 우울증 있다 그러면 누가 믿을까요? 본인부터 안 믿죠. 예. 근데 우울증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늘도 보면 구름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물 흘러가는 것도 이쁘고 들판에 뭐 피어있는 꽃도 있고 너무 이뻐요.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서러움, 그냥 서러운 게 아니라 슬픈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기준님이 갖고 있는 우울증이라는 게 이게 자리를 잡은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살아봐야지, 잘 살아봐야지, 딸내미 시집 가는 것도 봐야지, 뭐 봐야지, 다 그런 마인드는 갖고 있지만, 한편엔 또 뒤돌아서면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게 많은 거죠. 내 서름, 내 아픔이 많으시다는 거고요. 그게 너무 웃지 마요. 예쁘잖아요. 아마 그렇게 나한테도 웃고 그러니까 저 아줌마가 나를 어떻게 좋아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 아니, 남자를 처음 봐서. 이렇게 생각을 그래요. 하잖아요. 근데 사주가 높으세요. 사주가 높다는 거는 팔자도 세시지만 반면에 많이 외로우십니다. 아, 예. 그리고 가정사가 좀 평치 않으실 겁니다. 가정사라면 지금 사실은 네 식구에서도 시끄럽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형제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셔야 되고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적인 거, 그리고 우리 관제라고 하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그러니까 뭐 시댁 식구들이 됐건 뭐가 됐건 좀 부딪힘은 많이 보여집니다. 궁금한 거좀 물어요. 오만하고 안 좋지 마시고. 네, 저희 둘째 딸 취직할 수몇 있는지 살이에요? 25이요. 토끼띠네요. 네. 생일이 언제입니까? 음력을 알려주세요. 음력으로? 뭐 꼴랑 둘 낳고 음력 몰라요? 양력이 언제입니까? 12월 24일이요. 둘째 녀석이 아빠구만. 지가 한 말은 최고고, 지년이 다 맞는 거고, 지는 잘난 거고. 맞아요. 개뿔도 못하면서. 전공이 뭐예요? 법학과에.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전공은 잘했죠. 그쪽으로 더 지원을 하셔서 그쪽으로 더 공부를 시키죠. 처음엔 그랬는데요. 지금은 뭐그 뜻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죠. 경찰 이런 거또잘 맞는데 그게 가시네가 원래는 가시네가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사내로 줬는데 집안에 그 아이 가졌을 때 집안에 뭐 우환이 있었는지 뭐안 좋은 게 있었는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시네 몸인 거야. 근데 지 마음은 남자란 말이에요. 그냥 24살 그냥 펄펄 끓고 있는. 그러니까 지 몸은 뛰어야 되는데 가시네 몸이니까 안 뛰어지고 그리고
뛰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이라는 게 또 그 골 같은 게 또 찾아오니까 그것도 또 힘들고 괜히 그럴 때 그때는 되게 아예 아플 겁니다. 되게 날카로워질 거고요. 유독 아플 겁니다. 왜냐면은 남자로 나와야 할 아이가 여자를 성이. 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너무 약하고 미리미리 저 이렇게 절 어기를 어렸을 때부터 따뜻하게 좀 아래를 갖다가 하는 거를 가르치세요. 엄마 닮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폭발해야 되는데 안 되고 비주얼은 괜찮네요. 승무원 같은 것도 해보라고 그러시죠. 그것도 뜻이 없는 승무원하기도 나이가 좀 있고. 24시요? 25. 25? 그게 나이 많은 거예요? 요즘은 추세가 그렇더라고. 어, 우리 신도 27인가 8인데. 근데 뭐 자기가 아예 생각이 없나 봐요. 저도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 안 해. 착한 거죠. 대신에 지가 이쁘다고 생각 안 하면 돈 좀 많이 벌어놓으셔야겠습니다. 나중에 요것도 해줘라, 요것도 해줘라. 아, 요구사항이 많은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형편상. 근데 아까 첫 번째 그 보셨던 엄마 아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 그래. 어디로 가야 될지는 지가 못 찾고 있어요. 근데 걔는 발만 내딛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로만 가면은 여기에서 될 텐데 또 여기로만 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우월감이라고 할까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내가 이걸 해? 뭐 이런 우월감, 감히 내가 이런 걸? 뭐 이런 거. 근데 금년에는 공부나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올해 대학교 마지막이라 지금 저거 하고 있거든요. 대학원? 아니요. 대학원은 뭐 자기 본인 뜻도 없고 그다음에 그 스타일이 뭐 공부 많이 할 스타일도 아니고. 금년에 아무튼 직장 그거는 안 보이고요. 설사 네. 직장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래 못 있을 겁니다. 얼마 안 있고 이건 아닌가 보다 이러고도 아닌 걸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버리는 해서 근데 아이가 좀 야무져요. 예, 야무지긴 합니다. 지금 아직 어리고 아직 뭐 그런 게 안 열려 있어서 그렇지 허리 같은 건 지가 벌겠죠. 그리고 씀씀이 같은 것도 의외로 잘 쓸 것 같으면서도 뭐랄까 체계적이라고 할까요? 아, 그런 것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자기 딸인데요. 아니 저는 그런 게 안 가고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아, 경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하셨어요? 사업했죠.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지금 용띠라고 하셨죠? 네. 폭풍 같은 시간을 아마 지나가셨을 겁니다. 네. 아, 늘 폭풍이었어요. 40대 후반쯤에 많이 기울어지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게 성주예요. 46, 7 이때쯤에. 그리고 또 그 성주가 들어와서 바람이 한번 불고 나니까 마누라가 또 지금 남편하고 3살 차이인가 그러잖아요. 2살이요. 2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9수 될 때는 또 기준님이 어금없이 또 7성주가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계속 쓰나미같이 바람이 계속 치는 거죠. 근데 신기해. 왜요? 돈이 있어 그래도. 대박이다. 나는 선생님한테 저희 어떻게 집이라도 하나. 아니 근데도요. 받는 게 있어요. 아저씨는 내려받는 게 있을 겁니다. 오, 그래요? 뭐라도 있을 겁니다. 집안이 무슨 껌을 씹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갯불도 살면서 안 붙여줬는데요? 그러면 엄마 집에서 들어오든가. 그건 네. 뭐냐면은 아저씨가 제복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당신이 스스로 못 벌더라도요 마누라가 벌고 있고 마누라 집에 뭐라도 생겨 제복이 있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감사하죠, 아저씨가 제주 좋은 거고요. 감사하죠. 아니, 복 많다니까요. 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로 그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몸에 배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배려하고 남을 챙기다가 자기가 아작나는 거죠.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그리고요. 네. 울고 싶을 때는 울고 사는 겁니다. 이제 좀 겪으니까요. 이제 그 암을 한번 수술하고 나니까 모든 게 이제 조금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게 저거 뭐야 내려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애들 잘 크고 그 다음에 조금 더살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 삶이 애착이 없어가지고. 봐요, 잘 웃다가도 금방 또잘 쳐오잖아. 그러니까 버섯님이 아주. 믿음 좀 갖고 사세요. 종교 좀 갖고. 아, 제가요? 예. 네. 근데 자꾸 그 십자가가 아른거리는 거 보면은 뭐 카톨릭이십니까? 아니요, 저희 둘째 놈이 그 저기 뭐 천주교 세례 받아갖고 집에 했는데 아무도 거들떡 보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어요. 저희 신도 중에서도요, 저기 성당 다니면서 로사라는 그 저기 그것도 받은 친구도 저희 신도 있습니다. 어때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 믿음을 가졌으면 나가라 그랬더니 자꾸 뭘 시켜갖고 싫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왜 받았어? 아니, 그랬더니 눈에 띄일 거거든. 그러니까 뭐 성가대라도 하라든가 뭐라도 하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비주얼이 좋을 거거든. 자꾸 자기한테 뭘 시켜서 나가기 싫다고 해서 지금 한 3년째인가 그대로 마리아님하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아이, 없어서 그럼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그것도 이름으로 안 성령의 해요. 이름으로.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가 참, 무슨 일 하세요? 백화점 판매원 부동산 같은 거좀좀 해보시지, 그런 거기. 거 많이 얘기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백화점 판매원도 그것도 맞으실 수 있는 게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신뢰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백화점에 있으니까 일단 품질들은 좋은 거고 메이커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성을 선생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권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 쪽으로 잘 맞는데 그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더큰 돈을 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지금 뭐야 뭐한벌한벌 이게 팔면서 거기에 뭐 지금 인센트도 받겠지만 가장 큰 거는 푼돈이 아니라 목돈이라는 겁니다. 물론 백화점 거기에서 많이 번다는 건 알아요. 뭐 인센티브까지 해서 보면은 뭐꽤 크게 뭐 몇백만 원, 한 500만 원까지도 번다는 사람도 봤는데 저는 알바라. 근데 가장 큰 건요. 그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그 좋은 신뢰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선생님을 보고 나서 아참저 사람 괜찮고 저 사람한테 참 신뢰가 간다. 이런 신뢰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 있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동산 같은 거 그런 거좀좀 한번 보시고 그쪽으로 한번 또 배워보시고 꼭 자격증이 없어도 자격증이 없어도 부동산 뭐 이런 사무실 가가지고 좀 배우시면서 내가 이제 하면서 서로들 이제 거기서 뭐몇대몇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또 그쵸.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힘든 일을 전혀 못 하세요. 여기 하루 3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문 백화점이에요. 그잖아요. 지금도 백화점에 계세요? 지금 요즘 백화점이요. 앉아 있을 수 아, 있어요. 그래요? 의외로 왜냐면 많이 왜 변해갖고. 그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 잘했거든요. 조금만 힘들면 야 미치 빠져버리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앉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체구도 크시고 키도 크시고 있지만 성한 데가 좋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백다구부터 내장기부터 해서 부인과부터 해서 정말로예요. 거기다 또 이제 60도 안 되셨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인중개사 이런 부동산 쪽으로 하시다 보면은 내 여가 생활도 많이 할수 있고 하니까는 또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네네. 권해드립니다. 생각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참고로 생신이 언제라고요? 동지딸 20알이요. 11월 20이잖아요. 아이,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강남에 15년째 있는 무당이라고. 그 얘기는 잘 본다는 거겠죠. 그렇게 오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뭐 지금 마음이란 병 한번 걸리고 보니까 뭐 세상이 아름답고 포기해지고 아니, 뭐 그러진 않는데요. 저기 있잖아요. 잘하면요. 재수 없으면 증손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그렇게 오래 사실 거니까요. 열심히 사시고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은 나한테 돈좀 쓰고 사세요. 물론 지금 뭐 지금 돈이라는 게 윤택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은 쓰고 사시고 나한테 쓰세요. 딸내미년들 빤스 그런 거 빤스 부러져 좋은 거 살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좋은 거 입고 아셨죠? 나부터 좋은 거 먹고 어쨌든 아저씨도 어찌됐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양반이거든요 아저씨가 그래도 한쪽으로는 그래도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다 포기 안 하고
뭐라도 하면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해서 한 달에 1,200이라도 들고 오잖아요. 네. 그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만 안 되고 좀쭉 다녔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끔가다 아저씨도 자기 성격은 타고난 성격은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주민들하고 철제 뭐 경비 같은 거에서 뭐 다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것만 좀 잘하시면 별일은 없겠습니다. 아닌 그래요. 건 아닌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모른 척 하고 해야 되는데 김일성 같은 이 지적질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몇번저 생각하고 많이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어. 그러니까 가정을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아까도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잘 웃으시고 계시지만 정말 눈물이 많으신 분 같다고.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 참 큰애는 몇 살이에요? 큰애는 30살 됐는데 시집을 갔어요. 벌써요? 네. 그냥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냥 제 생각이 그냥 제가 딱그 말씀 시집 갔다는 얘기가 그냥 피난처를 택하지 않았으면 싶어요. 피난처예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게 정말 사랑하고 정말 자기가 그 사람을 원하고 그래서 갔어야 되는데 이게 가정의 환경이고 뭐 이런 게 때문에 피난처가 자꾸 느껴져서 그런 삶은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꼭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결혼해 보셨지만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런 사람하고도 사랑해 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도 좀 살다 보면 뒤꿈치 때려버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참 이게 어쩔 수 없죠. 둘째하고 같이요 손잡고 둘째하고 같이 저기 손잡고 성당 가서 미사포 쓰고요. 성부와 성자 저 못해요, 그런 거. 기도라도 하시든가 아니면 절간 가서 몸뚱아리도 안 좋으시니까 절은 못 하실 때라도 서서 삼배라도 하시고 네. 그리고 누군가 내가 직접 기도를 못한다면 누군가 나를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찾으세요. 큰애는 좀 눈물이 원래 좀 많은 애 같은데 물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위 놈은 몇 살입니까? 3살 많아요. 33? 개띠고 양띠고 아 다행이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딸내미가 이길 것 같아. 이기고 있는데 너무 저도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그 사위 녀석이 양띠 김희생이거든 신미생이거든. 아 요게 그래도 근력을 없지 근데 마마보이 같아요 사위 녀석이. 그러니까 사부인을 견제하면서 그 아들만 잘 잡으면 될것 같다는 거 조언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다 좋으세요. 지금은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행복하게 그래도 잘 모르지. 갔어요. 괜찮아요. 예, 감사하죠. 왜냐면은 딸이 꽉 잡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고요. 근데 집은 어떻게 못살것 같아요, 선생님? 금년은 문소문이 전혀 없으세요. 근데 이사 가야 될것 같아. 내년에 갈까요? 문소문은 내년에 뜨니까요. 그만 금년에 동짓달부터 그러니까는 금년에 윤달이 있었잖아요. 예. 12월 달쯤부터는 열릴 겁니다. 근데 돈이 너무 없어서 갈 수가 있을까? 지금 가고는 싶은데. 아니에요. 그때는 문성훈님이 그때부터 열리니까는 어떻게든 돈이 마련이 되든 아니면 그거에 마땅한 집이 나오든 할 아, 겁니다.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쉽네요. 저는, 예, 좋아요. 아니, 지금은. 그리고 진짜 부동산 같은 데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그냥 그 백화점 시스템에 있던 판매 쪽으로만 이렇게 다른 일들을 못 하죠, 그분들이. 예. 근데 좀 변화를 한번 좀 가져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럽게 오래 사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오래 살고 싶. 근데 저도 친정아버지가 있거든요, 한 분. 아들이 몇 살이에요? 형제간 중에 남동생이나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용띠예요, 오빠도. 갑진생이잖아요. 60이잖아요. 내년에 61가 들면서 모든 게 7수만 있는데 유일하게 환갑성주라고 해서 61가 환갑이십니다. 예. 그러면은 성주가 받는다는 거는 어디 성씨가 어떻게 되시죠? 장시요. 아, 인동장씨잖아요. 그럼 인동장씨 성주님께서 내년이 됐건 오빠 생일이 지났으면 금년에라도 그 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운이 67까지 쓸수 있는 6년짜리 큰 운이거든요. 그 운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1년치 운도 못 쓰는데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운이 안 좋은 기운이 누구를 향하냐? 부모를 갑니다. 자주 찾아뵙세요. 근데
얼마에 그 연세 그 정도면은요. 부모님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죠? 아니, 저희 아버님 35년생이신데, 아이고, 연세 많으시잖아요. 아니, 고생 많이 하셔서. 89이 되시잖아요. 고생만.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지요. 그 우리 아버지도 고생 졸라 하셨거든요. 32년 되셨어요. 제 나이 21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딱 자기 나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21살 때니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가시면서요. 농협에 600만 원 빚을 유산으로 주고 가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일모레면 군순이세요. 그리고 80이 넘어가시면 옛날부터 밤새 안녕이라는 설도 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셔서도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거. 그리고 또 원래는 그렇게 못 사실 분 같은데 어머니 거를 이어받든지 맞아. 아니면 누구 거를 이어받든지 명을 이어받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엾다면 가엾은 거죠. 왜? 평생에 당신 삶이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또 자식이건 배우자건 그걸 또 자기 가슴에 또 안았잖아요. 근데 이런 분한테 더 오래 사십시오. 그거를 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식들이 그건 욕심이고 또 우리 기준님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아휴 이제 아버지 얼른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자식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편해진 지 얼마 안 돼갖고 몇달안 됐어요. 편하게 사신 지. 아니 그래서. 아버님은 명을 이어받으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아버님은 구순이 되시는 거고요. 또 오빠 되시는 분이 환갑 성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르면 내년이고요. 안 그러면 내후년 정도. 근데 내년일 확률이 많으시니까 어디 멀리 계세요? 아니, 가깝게 계세요? 자주 찾아뵈요. 그러면 노인네 좋아하는 것좀 예, 해가지고. 제가 자주 찾아뵈요. 근데 이제 환경이 저기 뭐야, 좋은 데로 옮긴 지가 얼마 안 돼갖고 맨날 좀 환경이 어려운 데서만 지내시다가 그래서 조금 좋은 데 있을 때 많이 조금 더 살다가 하셨으면 해서.